12월 이달의 아트입니다. 소개를 해보자면, 요거는 이렇게 오너먼트 네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에 눈꽃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무광 레드입니다. 트위드랑 도끼비 젤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할수록 반짝반짝이는 블랙 네일이랑 위에 요 초승달은 색깔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어서 되게 오묘한 느낌이에요. 요거는 프리미엄 라인. 여기 있는 요거. 이게 이제 픽시고요. 리스 그리고 트리입니다. 여기 핑크빛 컬러는 눈부신 벨벳 젤을 사용했어요. 얘는 디젤 오로라 퀸 사용한 골드 네일. 위에는 도깨비 젤 사용했어요. 도깨비 젤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컬러가 달라집니다. 요건 약간 엘사 같은 느낌 주고 싶어서 사파이어 컬러로 했고요. 트리 하면 빠질 수 없는 빨강이랑 초록으로 과하지 않게 트리 네일. 요것들도 프리미엄이에요. 아쿠아, 대리석,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밑에는 전에 올렸던 제손 요거 셀프 네일 한 거에 조금 더 심플한 버전이에요. 너무 예뻐. 이렇게 마음에 쏙 들게 12월 완성. 기존에 있던 슬리퍼는 다 버리고요. 이거는 남성용, 여성용인데 여성용이 좀 작아가지고 남성용이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화장실 슬리퍼인데 너무 귀엽죠?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오래된 애들 이런 거딱 봐도 되게 조금 옛날 디자인 같은 느낌이죠. 이런 애들을 딴 데로 치워버리고 딴 데로 치워버려야겠어.
그거는 사은품이에요. 저는 연장할 때 그냥 옛날부터 습관이어서 젤 폼지를 따로 안 쓰고 이렇게 아크릴 폼지를 써요. 근데 이것도 잘 큐어링만 해주면은 꼭 젤용이 아니어도 젤을 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처음 시켜보는 건데 프롬더 네일의 클리어 젤인데 이게 논와이프 타입의 클리어 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할 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괜찮으면 또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 사용하는 메모리 젤 와이퍼. 뭔가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이거 1000개에 들어있어요. 하나하나씩 떼어내서 쓰는 제품입니다. 안에 이렇게 비닐봉지로 또 포장을 또 해주셨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시켰어요. 샵에 요런 일반적이지 않은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 한 번에 싹다 사고 하트도 재고가 이번에 갑자기 다 나가가지고 이런 거 사고 이달의 아트에 썼던 로즈 컬러, 라이트 핑크인가? 그런 것들도 사고 얘네들도 다 떨어져서 샀습니다. 한요 정도 사면 한 10, 20 얼마냈더라? 한 20만 원대 중반 정도 사면 요만큼 와요.
이거는 진비젤 시럽 다쓴 것들만 추가 주문했어요. 원래 이거는 다른 사이트에서 시켰었는데 거기 최근에 그 유통기한으로 너무 조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안 쓰기로 하고 댓글에서 구독자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 원래 별로라고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안 쓰기로 하고 캔디스토어에서 시켰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쓰시는 그라시아 지젤리 베이스고요. 베이스를 이것만 쓰지는 않고 한세 가지 정도 손님 그 손톱 상태에 따라서 좀 보고 좀 다르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스와로브스키 진주랑 V컷들, 제가 좋아하는 PP 사이즈, 이건 24 사이즈네요. 요 정도 차이. 그 외에 군번줄이랑 요런 줄란 체인들까지 샀어요. 요거는 1m예요. 네, 요건 팀장님이 챙겨주신 A급 스톤들 같은데요. 예쁘다. 다 원포유 제품이고, 요렇게. 뒷면이 투명해요. 이거는 이거 그대로만 붙여도 되고, 아니면 크리스탈들이랑 같이 붙여도 이뻐요. 요거는 블랙라벨 친구들인가 봐요. 요즘 계절에 딱 맞는. 라고 해서 총 110개 샀습니다. 이게 보통 한개 이렇게 10개에 한달 쓰니까 이만큼이면 1년 쓸수 있는 분량이에요. 실리콘 파츠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밖에서 누가 온다. 이 정도? 되게 큰 사이즈예요. 언제 소개 앞에서 저렇게 울까? 되게 진한 핑크입니다.